이 팔로워가 50만 명에 이르던 호주의 SNS 스타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패션으로 인기를 모으던 소녀는 이제 온라인에서 받는 주목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완벽한 몸매, 고급스러운 패션까지. 호주의 18살 소녀 에세나 오닐의 화려한 일상은 SNS상에서 네티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던 오닐은 SNS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포장했던 자신의 삶이 불행했다며 돌연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What I'm doing scares the absolute out of me. I don't know where I'm going.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사진 속 화려한 자신의 의상은 홍보를 노린 기업들이 협찬이었다고 고백하며 이미 상업화에 물든 SNS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It was social media, which is now a business. If you don't think it's a business, you're deluding yourself. 환상을 깨야 한다며 SNS 계정을 삭제한 오닐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Being with people in your real life, hugging people, talking to people, going out into the park, into nature. 오닐의 이 같은 행동이 또 다른 관심 끌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지만 그녀의 파격적인 고백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SNS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